Nice Game TV.궁서체 방송입니다. 겜스데스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쯤 되면 저희 약간 바탕체 좀 섞죠. 네. 아이고 힘들어. 아, 너무 이거. 네, 힘들었어요. 네. 저희 둘 다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인데 1부에 좀 무게를 잡고 하다 보니까 가벼워서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힘드네요, 저도 여러모로 가볍기 때문에 좀 힘들었네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네, 퍼져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던 분들은 당황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 혼자 말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2부에는 이제 저희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하지만요. 네. 챔스토 결승전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CJ 블레이즈와 MVP 오존. 네. 사실상 그 뭐 11대 78이었나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관련된 분들이 CJ 블레이즈의 낙승을 좀 예감을 했었는데 같은 3대 0은 됐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간중간에 영상 틀어주는 거에 막 그 CJ 블레이즈 노답 듀오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네. 마치 블레이즈의 승리를 얘기한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네네네.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오종이 3대 0을 이겼거든요. 네. 89. 89.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네. 아, 제가 78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기적의 수학가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 내용은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상반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이다 3대 0으로 까지는 맞았습니다만은 그게 반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존 팀이 제가 그 같이 숙소 생활을 했잖아요. 네. 제 경험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옴무영 항상 그 평균 이상 쳐요. 그리고 댄디는 항상 연습 경기 때 진짜 에이스예요. 댄디는 항상 언제나 그랬어요. 작년 여름부터 연습 경기 때마다 언제나 진짜 누구보다 잘했거든요. 근데 대회만 가면은 그 기량 다 발휘 못하면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떤 일종의 무대 공포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뭐 부산 남자하고 뭐 굉장히 흔히 말하는 깡따고 있다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생겼는데 전혀 안 그렇고 무대 훈련증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회 때 약간 좀 판단 미스라든가 실수가 좀 나오면서 템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극복이 됐네요. 익숙해진 네. 거겠죠? 그게 극복이 되면서 완전히 폼이 올라왔고요. 보티오 같은 경우에는 인프 선수가 서폿을 두 번이나 바꿨잖아요. 네. 두 번이나 바꿨는데 그 첫 번째 데리고 있던 서폿은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와드 체크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잘 집어주는 선수였지만 피지컬적인 문제로 한타 때마다 4대5, 뭐 심하게는 4대5다 이런 말만 나올 정도로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교체가 되었고 두 번째 선수는 그 반대 경우였어요. 그 자신의 피지컬은 굉장히 좋았는데 머리 쓰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그 선수랑 그 오래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바뀌었고 세 번째로 들어온 마타 선수는 완벽했죠. 굉장히 판 짜는 거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판 짜는 거 정말 좋아요. 게임을 크게 보고, 그러니까 롤을 자신이 하는 FPS 게임처럼 보지 않고 이 선수는 체스처럼 크게 보고 자신이 판을 그려나가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팀에 그 딱히 오더가 없는 MVP 오존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재였고 피지컬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오존 팀의 약점은 항상 그거였어요. 오더가 딱히 없다. 그래서 항상 저희 팀 MVP 블루에서는 그 헤르메스 선수와 오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더가 있는 너희가 정말 부럽다. 오더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내가 오더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항상 해주셨는데 그런 빈자리에 마타 선수가 확 메꿔주면서 동시에 미드도 정말 잘하는 다리아 선수 다 데려오고요. 다리아 선수가 또 폼이 또 엄청나게 오르면서 엠비전 선수에게 절대 밀리지 않고 그리고 제일 큰 건 이제 무대 울렁증이 사라지면서 자신감이거든요, 경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계속 지던 팀이 한번 이기고 강팀을 한번 이기면은 자신감이 올라가서 내가 저 팀보다 위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플랜 짜고 그 플랜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전혀 그 어떤 마찰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자신들의 기량을 100% 보여줬다. 그래서 우승을 했다. 그 확실히 CJ 블레이즈 지금 13연승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두 팀 모두 분명히 물이 오르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MVP 오전이 결국은 압승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단 말이죠. 경기 외적인 측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외적인 측면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티오 싸움에서 MVP 오진이 강해요. 네. 뭐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고 국내 최강임에는 변함이 없죠. 네. 그리고 정글러 싸움에서 댄디 선수가 완전히 헬리오스 선수 머리 위에 있었어요. 네. 가는 데마다 있거나 혹은 한 발 먼저 가거나 한 발 먼저 가서 반드시 이득을 취해 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플랜 선수가 완전 말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이 원사이드에 끌렸다. 네. 그 중심엔 다른 선수가 엠비전 선수에게 1대1로 전혀 밀리지 않았던 것도 크고. 결과적으로 여기 내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네. 확실히 댄디 선수가 저는 1경기에서 굉장히 MV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 라인을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잘해요 진짜. 네네네. 좀 깜짝 놀랐었어요. 네. 저도 보면서 다른 그 선수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술을 한잔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네. 네. 운무 선수의 네. 굉장히 대활약. 그렇죠. 억울해하셨잖아요. 나도 기회가 있었다면 나도 한번 저만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괴로워하셨는데. 뭐 사는 말이었죠. 네. 저는 이제 안 됩니다. 퇴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떡김에서 뼈를 묻으셔야죠. 네. 네. 그렇죠. 이런 챔스 무대 대신에 우리 강승현 해설을 기다리고 있는 암네시아가 있으니까요. 훨씬 더 안락해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저 겁 진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 넘어가면 좀 어떡해요 진짜. 뭐 해주나 그런 거? 산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재 해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난 건 지난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챔스와 NLB 모두 스프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이변이라면 또 이변일 수가 있겠고요. 많은 그쵸? 것에서 이제 눈에 띄는 선수들 또 어떤 뭐 몰락, 명멸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롤판은 항상 재평가. 그렇죠. 예, 시대라는 거죠. 이게 좋아요. 그리고 한 팀이 독식한 게 아니고 나눠 먹어야죠. 굉장히 재밌죠. 어쨌든 네. 현재로서는 이제 물론 아닌 팀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이라고 봤을 때는 약간 군웅할 것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스포츠 팬들은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썸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썸머 지금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나이스 게임 TV 그리고 온게임넷에서 오프에서는 동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찾아서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임스테스 같은 경우에는 iplex.show.kr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예선 보시고 저희 건 또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킷 포인트 낭은 어찌됐든지 간에 소드가 지금 부동의 1위죠. 그렇죠. 네, 사실 NLB 들어오기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우에 수를 따졌을 때도 어쨌든 1위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제 500포인트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좀 리빌딩을 하게 되면서 또 확실히 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썸머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어찌됐든 롤드컵 티켓을 한 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거의 확실하죠. 네. 굉장히 유력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2위는 정말 이것이 또 이변의 주인공이죠. MVP 5존이 현재 420점으로 2위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번에 팍 치고 올라왔죠. 네. 하여튼 그 한 번에 400점을 가져오면서 크게 네.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CJ 프로스트입니다. 300점. 네, 그렇습니다. 울챔스 4위 100점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300점 공동 3위예요. 공동 3위인 팀이 형제 팀인 CJ 블레이즈입니다. 네. 똑같이 300점.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 이제 KT 로스트 B 같은 경우에는 200점 5위로 따라붙고 있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팀들은 현재 점수 차이 좀 많이 났다고 해서 뭐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럴 좀 수준은 아닌 팀들이거든요. SK텔레콤 T1 2팀 150점인데 6위긴 하지만 지금 써먹 몰라요 지금 정말. 네. 근데 역시 돌풍의 또 주인공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신생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픈 무대나 이런 곳에서 떨지 않고 네. 기량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했었고요. 이 팀들이 이제 칼을 갈고 나오겠죠. 그렇죠. 절치 보시면서 또 썸머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좀 약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싹 따라붙는 나진 실드가 120점으로 7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최소한 챔스 이제 4강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던 MVP 블루가 네. 110점으로 8위. 이게 또 이변이었죠? 네. 상당히 이것도 또 안 좋은 쪽으로 네. 이변이긴 했습니다만은.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쨌든 40점 약간 차이가 많이 나면서 아무래도 좀 힘들 거라는 관측이 많긴 합니다만은 SK텔레콤 T1 1팀 네. 40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공식화가 된 얘기죠. 팀이 일단 공룡문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호로로 알려진 엘디안 선수가 남고 나머지 네 선수가 네. 일단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시드권 자체는 아마도 이제
그 나머지 네 명의 선수들이 따로 갖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서킷 자체는 초기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 T1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머지 팀 같은 경우에는 뭐 LGIM 1팀이라던가 제임스톰 마찬가지로 KT 로스터 A팀도 제로를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서킷 초기화가 됐고요. 네. 네, 훈수 좋은 날 20점. 네. 네, IM 2팀도 20점. 그다음에 CTU도 20점. 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약간 저희가 말씀드린 이 SK텔레콤 T1 1팀부터는 조금 이제 롤드컵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VP 블루까지가 네. 네.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그쵸? 상위 팀에서 좀 그래도 광탈을 해줘야 네, 가능한 그런 점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다이거츠 팀도 10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인트를 어찌됐든 공중분해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짐작은 또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짐작을 바꿔버리는 네. 이변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LOL 판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재밌으려면 또 그렇죠. 서킷 포인트 현황 계속해서 촉각을 또 곤두세우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킷 포인트 현황을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 아무래도 보시는 눈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이 팀은 정말 롤드컵 갈 것 같다. 썸머에서 좋은 성적 낼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재평가가 너무 강해서 지금 현재로만 봐도요. 지금 현재로 롤드컵이 3장 티켓이죠? 네. 티켓이 3장인데 저는 갈만한 팀이 소드랑 그 오존이랑 나머지 한 팀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거 블레이즈나 프로스트 둘 중에 하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존을 빼고 블레이즈나 프로스트 둘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상위 팀들도 높이 쳐주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CJ팀은 진짜 뭔가가 있고 MVP 오존은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챔스 징크스가 우승한 팀은 다음 시즌에 결코 좋은 성적으로 되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징크스가 작용을 하고 그게 팀의 슬럼프로 찾아온다면은 MVP 오존도 위험하고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오존이 올라가겠죠.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또 그런 그러니까 뭐 몰락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게 프로스나 블레이즈나 항상 무조건 4강 이상은 계속하는 좀 저력이 있는 팀들이에요. 베네비는 첫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와주셔야 저희도 한우회식 한번 할 텐데. 그러게요. 제가 꼬셨는데 오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한우를 위해서 남의 팀을 저주할 수도 없고요. 네. 좀 오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썸머도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게 굴러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이 또 리빌딩을 했고요. 네. 또 분명히 또 칼을 갈고 나오는 팀들 새로운 팀들이 신생팀이 또 대두되고 또 아닌 팀들이 또 있을 테고 어쨌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팀이 있으면 내려가는 팀도 있겠죠. 이렇게 서킷 포인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또 북미 3.8 패치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저희에게도 이제 닥친 일입니다. 일단 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제 입장에서는 아트록스라는 신체포입니다. 아트록스가 프리뷰를 봤는데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챔피언 같더라고요. 네. 그 패치 첫날에는 구매 자체가 비활성이었고요. 나오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프리뷰 같은 거를 하이라이트 보여줬을 때 이게 사기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 너무 밸런스가 붕괴되기 때문에 내지 않았구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이 가능해졌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북미 많은 유저들은 즐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이상한 빌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아트록스 스킬 중에 토글형 스킬이 있는데 네네네 W였나요? 네 자신의 체력을 회복시키다가 그 평타를 세 번째 평타가 들어가면 체력 회복이 되는데 네, 그렇죠. 얼마나 회복을 많이 회복을 하겠습니까? 혀가 좀 짧아가지고 네. 회복이 되는데 토글을 활성화시키면 그게 체력을 깎으면서 큰 데미지를 줘요. 네네네. 근데 큰 데미지를 주는 거를 흡혈탄에 맞추면은 어쨌든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니까 자신의 체력을 깎는 만큼 체력 회복이 돼요. 오히려 피바라기류 같은 걸 가게 되면은 네. 더 뭐 깎인 체력보다 오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빌드가 또 문제가 돼서 이거를 마뎀으로 바꿔야 되나 표시 안 되게. 제가 볼 때 마뎀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런 얘기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강키를 라이어 본사로 마뎀을 바꾸면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은 네. 라인전 할 때 상대하는 챔피언이 방템을 갈 때 물방아 갈지 마방아 갈지 애매해져요. 그게 또. 그게 또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네요. 방템을 못 가게 강요하는 것도. 확실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 다 이제 북미 서브에 아이디가 있지만 IP가 없는 관계로. 네, 제가 들어보니까 IP가 2,700 있더라고요. 네, 사진을 못해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제 평가도 그렇고요. 네. 그 저희가 그 관련 동영상을 봐도 이건 좀 사기.
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외형이 아 멋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 디아블로에 나온 이주아 같은 외모였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이주아 또 자체가 또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뛰리는 느낌도 있어요. 네. 멍청하죠. 점프해서 들어가고 그런 느낌. 네. 이러던가 거기다 또 아트록스가 또 스펠을 보니까 AA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챔피언이 나오든지 당분간은 무조건 맨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당분간 강자다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요. 네. 아트룩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이 많이 많습니다. 3.8에 굉장히 많은 패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북경김치가 너무 좋아하는 애니 약간 궁극기죠. 티버 소환이 좀 상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더욱더 궁금한 사항은 북경김치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쉬의 이제 패시브 같은 게 좀 바뀌었다. 드디어 바뀌었죠. 네. 이건 좀, 이것, 근데 이렇게 패시브 바뀌었다고 해서 애쉬가 많이 쓰게 될까요? 저는 애쉬가 이게 약간 연구가 되는다고 생각해요. 서포터의 조합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아, 그러면. 충분히 연구가 되면은. 확실히 좀, 좀 더 이렇게 고평가가 될 수 있다. 네. 저희가 이게 이런 걸 함부로 말씀드리기 뭐한 게, 제 퀸도 그렇고, 나미도 그렇고, 이거 못 쓸 챔피언이다, 이거 답 없다 그랬는데, 쓰잖아요, 선수들이 또. 특히 퀸은 또 1대1 라인전에서 OPMR까지 나오고 있고, 나미는 또 대회에서도 최근 많이 쓰이니까. 네. 말 조심하려고요. 저 누구 고인의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절대로. 절대 안 할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무슨 일 있어도.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그냥 까고 오는 거죠. 아니, 안 돼요. 아니요, 말고. 안 돼요. 이분은 그냥 바탕채로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 그래도, 아, 이거 또 말해놓고, 야, 강퀴가 애쉬 사귀라던데? 애쉬 해보니까 고인이야?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예, 네,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지분율 0% 빛나는 강퀴이지만, 어쨌든 몸을 사리겠다고 네, 하시네요. 고인은 없습니다. 네. 헤카린과 코르키 패치 같은 경우에는 코르키는 버그수정. 네, 버그수정. 헤카린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사항은 김동수 방송인 김동수에게. 네. 네. 약간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후반 너프가 아닌가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카르마가 과연 버프인가? 지금 버프가 좀 되긴 됐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카르마가... 쓰일 정도의 버프일까요? 카르마가 이게 챔피언 디자인 자체가 쓰기 좀 힘들어요. 뭐 이게 챔피언이 라인전부터 크게 스노볼링 굴린 챔피언도 아닌데 네. 궁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기가 만트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크게 한 방을 자이라처럼 막 한 방 궁극기도 빵 터트린다거나 소나처럼 막 퀘슨도 빵 넣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주제의 라인전이 센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해요. 전 네. 차라리 예전 카르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단은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 내면의 열정, 큐 스킬이죠. 네. 만화 소모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만화 소모를 약간 줄였고요. 폭발 범위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뭐든지 조금씩이에요. 네. 그 굳은결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아, 엄청난 어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추가 회복, 체력 추가 회복이 좀 생겼고요. 고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그, 수정. 같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직스 밸런스 패치라는 허울 아래 네. 많은 너프가 있습니다. 일단 공포감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너프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공포감지는 뭐 예전과 크게 다를 점이 없고요.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공허의 가시가 아무래도 네.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큰 너프가 될 것 같다. 공허의 가시가 공허의 가시 진화했을 때 카직스는 상대방 시야에 없어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위협이란 패시브를 발동시키잖아요. 네. 그 패시브는 평타에 그 패시브를 발동시킨 채로 평타를 때리면은 그 대상이 마법 데미지를 입으면서 슬로우 걸리는 효과가 공허의 가시를 진화하면은 그게 공허의 가시도 묻어나갔는데 네. 그게 안 되게 되면서 예전처럼 뭐 잠깐 시야에 사라졌다가 날아오면서 공허의 가시로 슬로우를 걸고 인실을 거는 이런 건 이제 안 되게 됐죠. 이게 근데 어쨌든 그게 관두껑에 못 받고 이 정도의 패치인가요? 굉장히 애매한데 이건 카직스의 유틸성을 굉장히 많이 주겠다고 생각해요. 유틸성을. 네, 어쨌든 슬로우 걸면서 궁극기 쓴다 이게 카직스 메커니즘 어떻게 되냐면은 네. 상대방을 추노할 때는 일정 거리 이상 일정 거리를 추노할 때는 궁극기 쓰고 보이지 않는 위협 발동시키고 W로 슬로우 묻히고 네. 다시 한번 궁극기 쓰고 보이지 않는 위협 발동시키고 그 슬로우 건 만큼의 거리를 좁혔으니까 평타로 슬로우 묻히고 그 다음에 공포감지로 마무리 이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궁극기 써도 보이지 않는 위협 발동시켜도 W에 안 묻으니까 그렇죠. 일정 거리만 유지를 하면 상대방 챔피언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카지스의 추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너포된 게 아닌가 생각이 게다가, 들어요. 그렇죠. 전부 중에 사용할 수가 없으며 진화시 세마 날아가는 거 동일합니다만은 패시브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런 유치성에서 많이 좀 떨어지게 됐다라는 네. 거고요. 저는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서 여쭤보는 건데 코그모 공허의 분비물 버그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무슨 버그가 있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무슨 버그가 있는 건지 네. 예, 모르겠어요. 코그모는 귀엽죠. 그 정도. 네, 나방 코그모가 제일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 버프 받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무시하고 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LCS 그러니까 유럽 LCS에서 조금씩 쓰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어쨌든 첫 주차라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게 정말 오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뭐 탑으로도 쓰이고 그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해봐야겠네요. 오늘 솔랭은 조심하시는 걸로. 아, 이제 강키 해설과 같은 리그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걱정이 네. 없습니다. 탑이 좋으면 뭐 해야죠. 이게 저희가 올스타전 때 미국이나 뭐 유럽 다 이겼잖아요. 중국이든 뭐든 간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은 항상 선진분모를 만들어내요. 확실히 그런 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분모를 만들어내는 쪽은 아니고 그걸 가져와서 잘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유럽이나 미국을 중시하면서 무슨 챔피언이 좋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산드라 한번 그래도 좀 약간의 그러니까 엄청 버프라고 바라기는 좀 힘든데요. 네. 약간의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와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이고 세주환이는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인데 예전 리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리메이크되고 확실히 좀 좋아하는 졌다라는 느낌이지만 이게 너프를 할 정도로 조였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메소 부품 철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체력 개수 감소를 했고요. 꽤 많이 감소했어요. 네, 6%나 내려갔죠. 16%에서 10%로. 그리고 또 만년설이 같은 경우에도 슬로우 지속 시간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 꽤 많이 감소된 거죠? 네. 0.5초만큼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또 빙하 감옥 역시 스톤과 슬로우 시간이 감소가 됐어요. 네. 그렇게 오피였나요? 이게 세주환이가 많이 연구가 덜 돼서 이 부분도 약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 게 세주환이 자체 성능이 어떻고 저 독고 간에 이 챔피언과 무슨 챔피언